근데 이혼을 하고 난 뒤부터 이상하리만큼 하는 일마다 너무 잘 풀려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과 재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결혼을 하면 좋은 운기가 막혀버릴까 불안합니다. 그리고 원래 내 사주에는 결혼을 두 번에 시절 인연처럼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사연. 고지훈 남성분이시고, 89년 11월 6일생입니다. 기사생 뱀띠이고, 안녕하세요. 저는 1년 전 아내와 성격 차이로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며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혼을 하고 난 뒤부터 이상하리만큼 하는 일마다 너무 잘 풀려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원하던 직장으로 이직도 하게 되고, 작은 금액이지만 복권에도 당첨이 되고, 항상 손해만 보던 주식에서도 큰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좋은 일이 계속되니 행복하지만, 한편으로는 언제까지 이렇게 행복할까?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혹시 제가 이혼을 한뒤잘 풀리는 게 혼자 살 팔자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과 재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결혼을 하면 좋은 운기가 막혀버릴까 불안합니다. 불안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재혼을 해도 크게 문제 없을까요? 자, 내가 얘기해 줄게. 우리 지훈님은 11월생의 기사생 뱀띠야. 그러니까 동면을 앞두고 엄청나게 먹이 사냥을 하고 있을 시절인 거야. 이해 갔어? 내가 뱀띠라서 이제 겨울에는 동잠을 자야 되잖아. 동면에 들어가는데 에너지를 축적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걸 달리 표현하면 당신은 원래 욕심이 많아. 약간 개인주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건 내 거야 라고 딱 다짐을 하면 절대 뺏기는 걸 용납을 못하는 성향도 있고, 기본적인 욕망과 야망을 가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러잖아. 내가 원하던 직장으로 어떤 조건을 이해타산을 따져서 하고 싶은 거꼭 해야 되고, 가고 싶은 건꼭 가야 직성이 풀리는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식이나 기타 다른 걸로도 큰 행운이 왔지. 그럼 개묘년이 본인한테, 뱀띠한테는 좋은 한 해거든. 근데 내년이 되면서 약간은 구설이 따를 수 있어. 지금은 이제 개묘년 거의 끝나가잖아. 그러니까 내년 24년도에는 약간의 구설이 있는데 그 구설의 근본적인 게 뭐냐면 이기적이다. 개인주의다. 요 성향에 대한 지적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승진이나 어떤 성과에 대한 목을 매는 게 있기 때문에 직장의 동료들하고 약간의 구설 트러블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속에 야망은 있어도 진짜 선수들은 표를 안 내지. 그러니까 이왕이면 프로답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원래 내 사주에는 결혼을 두 번에 시절 인연처럼 만났다가 찢어지는 아픔을 겪고 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시기가 맞습니다. 이유는 본인은 지금 현재 만족해하죠. 그리고 새로 만나는 여성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대화가 통한다는 게 당신한테는 큰 장점이고 매력을 느꼈어요. 이 여자하고는 케미가 맞다. 나를 어느 정도 챙겨준다. 안정감이 있고 직업이나 기타 다른 환경도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선택을 한 부분도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37이 될때 굉장히 활발하게, 그때는 이제 정식 결혼식이나 혼인신고 서류에 사인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는 시절이 보이고,
39, 9수의 몸수, 교통사고나 몸에 칼이 들어오는 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고, 11월생의 기사생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축적하고 나의 운기, 나의 모든 것을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게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떠오르는 사주입니다. 어떠신가요? 궁금증 해소되셨나요? 사랑하는 꽃님들, 시절 인연은 시절인 것 뿐이고 나의 진정한 인연은 본능적으로 가슴에서 느껴진답니다. 누구나 따뜻한 겨울이 되시고 옆구리 시리지 마십시오. 사랑합니다.